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함동주입니다. 곡 4시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에 의한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타파스칼의 일기도입니다. 동해상의 단파골은 점차 일본 열도로 빠져나가고, 발해만으로 약한 기압 능에 들겠으나, 몽골 지방에 위치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은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온도골과 관련된 양해 와도역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북한 지방에 대기 불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판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하고 있으나 북위 30도 부근으로 형성된 강풍축을 만나면서 점차 북동쪽으로 전향하여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0헥타파스칼의 일기도입니다. 발해만의 약한 기압 능에 들어 북서류가 유입이 되어 현재 건조하게 들어 있으나 몽골 지역의 단파골 전면으로 남서류 유입에 따라 위치한 수빈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북한 지방으로 지나겠습니다. 850헥타파스칼의 일기도입니다. 850헥타파스칼의 일기도입니다.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계열의 바람에 의해 서해상과 한반도 부근으로 찬 공기가 이루되고, 오늘과 내일 전반까지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오후부터는 상층 단파구월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몽골 남쪽의 저기압은 동진하여 내일 만주와 북한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한 제18호 태풍 판푸니 내일 일본 규슈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남부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 동해안을 따라 북동진하면서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풍 파고 자료입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제18호 태풍 판푼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남해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